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해서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올리브영 세일 때꼭 쟁여야 할 만한 핵심 아이템들만 골라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테라브레스 가글이에요. 이거는 제가 저번 올리브영 세일 때 쇼츠 영상에서도 올렸던 추천템이거든요. 일단 이걸 올리브영 세일 때 쟁여야 될 이유는 딱한 가지, 너무 비싸요. 가글치고 너무 비싼데 올리브영 세일 때 사면은 그나마 좀 싸게 살수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막 쿠팡 이런 데를 뒤져봐도 올리브영 세일 때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았어요. 이게 여기에 써 있는데 이걸 만드신 분이 딸의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걸 개발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그런지 이게 무알콜이에요. 다른 가글들은 해보면 좀 알콜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알콜향이어서 한번 썼을 때 뭐지,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밍밍한 가글의 맛은?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입냄새는 또싹 없애주는? 그래서 저는 이 가글을 보통 언제 쓰냐면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일어나서 물 마시기 전에 양치를 하면은 그 민트 향이 되게 강하게 남아있어서 아침밥을 먹을 때 뭔가 맛이 없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이 가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테라브레스 가글로 가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리브영 세일 때꼭 쟁여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추천해드릴 제품은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입니다. 일단은 저는 달바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옛날에 달바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달바 서포터즈 1기로 제가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달바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유명해지기 전부터 달바 제품을 써왔고 달바 제품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달바의 특징은 전 제품이 이탈리아 화이트 트러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고급진 그런 뷰티 브랜드라고 할까요? 이 톤업 선크림이 기초부터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까지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올인원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화장 잘안 하시는 분들, 근데 피부가 뭔가 얼룩덜룩한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내 피부만 조금 보정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이거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번 올리브영 세일 때이원 플러스 원 듀오 기획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올리브영, 온리 올리브영 단독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요번 올리브영 세일 때 이왕이면 원플원 세일할 때 쟁이시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달바 제품이 그 제품력이 좋은 만큼 가격이 막 그렇게 착하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걸 원뿔 원으로 쟁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선크림을 볼때이 SPA 지수랑 PA 지수가 4개까지 있나, 이 플러스가 4개까지 있나 이걸 확인을 해요. 역시나 이거 SPF 50 플러스고 PA 지수 플러스 4개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 기능은 믿고 쓰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달바 선크림 저도 정말 너무 잘 썼지만 정말 답답함 하나도 없고 수분감 가득해요. 특히 겨울철에만 여러분들 건조하다고 느끼시는데 지금 이제 다가오는 봄, 환절기에 더 건조하거든요. 특히나 저처럼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그 건조함을 더잘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에센스 제형의 선크림을 써주면 건조함을 이 수분막으로 더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바 제품이 요번에 이탈리아 비건 인증부터 저자극 테스트까지 다 완료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처럼 피부 예민하신 분들도 마음 놓고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올리브영 단독으로 원 플러스 원이니까 이 기회에 꼭 쟁이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 이 제품도 너무너무 유명하죠. 코스알엑스 원스텝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입니다. 원래는 저는 패드 제품이 막 되게 자극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패드 제품을 잘안 썼다가 워낙 패드 제품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저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패드 제품을 정말 정말 너무 사랑하면서 썼거든요. 이게 워낙 유명한 제품이지만 더 추천하는 이유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에센스의 양도 더 많아지고 캡도 열고 닫기 쉽게 되어 있고 캡이 뚜껑 안쪽에 그 집게가 내장되어 있어서 좀 이런 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집게 따로 있으면 진짜 잘 잃어버려요. 그 쓰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하고 피부 결 테스트를 한번더 했다고 해요. 더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완료했으니까 더 믿고 쓸수 있는 제품인 거죠. 엠보 면이 있고 부드러운 면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쓰시는지 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엠보 면으로 이렇게 피부에 노폐물이나 각질, 미세먼지 이런 걸 조금 닦아내주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면으로 한번더 피부결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닦아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톡톡 톡 두들겨서 조금 수분감을 더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사용해주시면 되고, 제가 요즘에 각질 제거제를 따로 안 써요. 오히려 각질 제거제를 쓰면은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간다고 할까요? 저자극 제품도 되게 많이 나와 있지만, 그냥 데일리로 자극 없이 각질 제거를 할수 있는 건 이런 패드 제품들이 진짜 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마나 코, 턱 이런 데 피지 블랙헤드가 많은 곳에 한 5분 정도 올려놓고 닦아내면은 블랙헤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저처럼 좀 복합성 피부,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저자극이면서 각질 제거에 뛰어난 패드 제품 쓰는 거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너무 유명한 코스알엑스 패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니까 요번 올리브영 세일 때 쟁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추천드릴 제품은요. 아이소이 아크니 닥터 퍼스트 스피디 스팟입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아이소이 파란병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너무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도 옛날 영상을 보면은 제가 피부가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막제 트러블을 잠재워준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아이소이, 이 파란병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올리브영 세일 때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냥 사면 솔직히 좀 비싸요. 이게 14ml밖에 안 되거든요. 가격이 그렇게 착하지 않기 때문에 올리브영 세일 때꼭 쟁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여행만 가면 트러블이 나요. 그러니까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저희 집에서 씻는 게 아니면은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것도 화농성 여드름? 되게 딱딱한 뾰루지 있잖아요. 그런 게 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일본 갔을 때도 이걸 무조건 챙겨갔어요. 이걸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은 딱 했던 트러블이 조금씩 작아지면서 곪는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트러블의 최고인 제품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유명하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트러블 제품 추천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거는 따로 기획을 해보도록 하고 이건 좀 비싸기 때문에 올리브영 세일 때 쟁이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천드릴 제품은 케어존 블레미쉬 퀵수딩 앰플입니다. 이게 일단은 이것도 역시나 기획 세트로 나와 있고요. 트러블들이 데일리 케어하기 좋은 앰플이에요. 원샷으로 계속 진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정 앰플이고요. 저처럼 피부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걸 사용을 해주면은 예민해진 부위를 조금 빠르게 진정하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이거는 트러블러들이 데일리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되게 데일리 케어로 하기 좋게 빠르게 퍼지는 그런 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감이 없냐?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분감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빠르게 흡수되면서 수분감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앰플이거든요. 각질 케어에 뛰어난 바하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미노 바하라고 특허 출원된 성분이더라고요, 이 제품이. 저자극으로 진정을 해줄 수 있는, 각질 케어도 하면서 이런 피지들을 조금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앰플이에요.
민감 피부를 위한 테스트도 완료했고 인체 적용 시험도 완료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일주일 사용하고 굉장히 만족했다는 그런 만족도가 되게 우수했어요. 그리고 이게 붉은기 진정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트러블 심하신 분들 붉은기 잘 올라오잖아요.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런 좀 쾌속 진정을 해줄 수 있는 트러블 진정에 좀 특화된 그런 브랜드들을 써주면 좋거든요. 저도 진정 앰플 정말 많이 써봤지만 그중에서도 손꼽히게 좋았던 제품이었고 특히 케어존 제품은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트러블 진정용으로 최고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려요. 그 다음 추천드릴 제품은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입니다. 이게 화 잘 먹 수분 천재 크림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저도 이거 광고지만 찐으로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애정하는 수분 크림들이 몇 개 있는데 화장하기 전에 그중 하나가 이 에스네이처 수분 크림입니다. 왜 스쿠알란 수분 크림이냐면 속 보습과 수분 유지력에 효과적인 스쿠알란이라는 성분이 15만 ppm이 들어가 있대요. 피부 수분을 지켜주는 걸로 너무너무 유명한 아쿠악실 그리고 히알루론산 8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판테놀까지 같이 들어간 제품이어가지고 피부를 지켜주면서 또 속보습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아까 앞서 말했듯이 좀 수분크림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화장이 밀리는 그런 수분크림들이 있어요. 이 수분크림 바르고 나서 화장을 하면은 피부 화장을 쫙 밀착시켜주는 그래서 저를 깐달걀 피부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분크림이어서 너무너무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거 올리브영 1위 수분크림이래요. 진짜 아침에 저는 데일리로 쓰기 좋은 수분크림인 것 같고 나는 건성 아니야. 난 지성이어서 난 속보습 없어. 이런 분들 나이 먹어보세요. 나이 먹어보면 속보습 진짜 나이 먹을수록 심해지거든요. 속보습을 잘 잡아주는 수분크림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밤에는 솔직히 너무 좋은 제품이 많고 너무너무 쓸 제품이 많아요. 속보습을 잡아주는. 근데 솔직히 아침에 화장을 한다면 화장이 밀리기 때문에 좀 쓰기 부담스러운 수분크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화 잘 먹 수분 천재 크림이기 때문에 데일리 모닝 케어 수분 크림으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그리고 계면활성제 향료도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없는 그런 저자극 수분 크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데일리템으로 쓰기 좋은 수분 크림이고요. 화장 밀려서 나 수분 크림 바르는 거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요번 올리브영, 3월 올리브영 세일 때 추천드리는 탑 오브 탑 수분크림입니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정말 올리브영 요즘에 제품들 더 많아지고 엄청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추천할 제품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정말 탑 제품들만 뽑아서 가지고 왔고요. 다음 올리브영 세일 때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다른 제품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